와, 보상 나중에 한꺼번에 받나 보다. 아이고, 아이고, 렉 왜 이래, 진짜. 이번에 할 게임은 엘더스크롤 블레이드라는 게임입니다. 유명한 엘더스크롤 시리즈의 이제 모바일 버전인 게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소리가 하나도 없네요. 로딩 중이라 그런가? 했다. For centuries, the Blades오! protected the Dragonborn Emperors. The Blades were outlawed and disbanded. The Thalmor hunted them down throughout the와, Empire. 그래픽이 스카이림이랑 똑같은데? 공격을 시작합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군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여기 때리네? 머리 때리면 더 추가점 있나? 목적지로 가기 위해 지면을 클릭해야 됩니다. 와, 그래픽은 굉장히 구리네요. 이렇게 능력치 볼수 있습니다. 데미지 24네요. 캐릭터, 뭐, 세부 퀘스트, 이런 거 아직 못 보네요. 아, 도망자구나. 레벨 1을. 재밌을 것 같은데, 뭔가? 뭐야. 난 반드시 지나가야 돼. 해보던가. 아, 이렇게 해도 돼? 이거 그냥 대충 땡겨서 때려도 되네요? 겁나 쎄. 레벨 1 도망자 겁나 쎄. 전투를 할 때는 클릭을 하면 무조건 때리는 키로 변경이 되고, 뭐, 시점 전환이라던가 이동 같은 게 전혀 안 됩니다. 제가 등록해놓은 이동 키가 전부 공격 키로 변해 있어요. 말 걸어도 되나요? 뭐야. I surrender. 당신 마을은 여왕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거부했어요. 우리는 세금을 거두러 온 것입니다. 아, 마을에 불을 질렀나?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사고였어요. 여왕에게 가서 전해라. 우리를 귀찮게 하지 말라고. 여왕이 내 말을 듣겠어요? 맞는 말이네. 야. 마을로 왔습니다. 아, 그래픽만 좋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픽이 좀 많이 안 좋네요. 아, 나 만드는 거네. 올. 자, 첫 번째부터 보죠. 냉기 저항 있고요. 중장 무기 데미지 5% 증가. 오, 냉기 저항 있는 건 스카이림이랑 똑같네요. 뭐 이제 퍼센트가 다르지만. 다크 엘프는 화염 저항이랑 스펠 데미지가 있습니다. 화염 망토 같은 스킬이 있었는데, 노르드는 이제 공포 같은 게 있었고, 뭐 그런 스킬은 따로 없나 봅니다. 레드가드는 체력 회복이랑 독저항. 되게 비슷하네요, 스카이림이랑. 브레트는 뭘까요? 스펠 저항이랑 다용도 무기 데미지. 이 스펠 저항이 이제 독소 저항은 아닐 것 같고, 화염 저항이랑 뭐 냉기 저항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스카이림이랑 같다면 다용도 무기 5% 증가, 아르고니안. 아, 회복 속도 증가하고요. 경작 무기 데미지인가? 오크. 오크는 기대되네요. 오크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거죠? 아, 뭐야, 고장 났어요. 됐다. 아, 여기 나온다. 갑옷 등급 5% 증가, 능력 데미지 5% 증가. 아. 오크는 워낙 사기였기 때문에, 아, 잘 모르겠네. 이렇게 보면은 제가 등실 봐도 우드 엘프는 독소 저항 증가하고요. 능력치 데미지 증가, 능력 데미지 증가. 임페리얼은 치료 효과 증가, 다용도 무기 증가. 카짓은 갑옷 등급 증가, 독소 데미지 증가. 하이 엘프 번개 저항 증가, 마나 회복 증가. 마나 회복 있는 거 똑같네요. 번개 저항이 있습니다. 화염 저항이 낫지 않을까요? 뭔가 화염 쓰는 적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스펠 데미지도 있고요. 저는 다크 엘프 마법사로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남캐로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진짜 스카이림 같네요. 그래픽 구려진 스카이림이래. 아, 머리 대충 만들어서 가겠습니다. M자 탈모다. 이걸로 갈까요? 아, 이름. 도바킴. 근데 게임 이름이 블레이드라 그래서 약간 이제 전사만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스펠 데미지가 있는 거 보니까 마법사도 있나 보죠? 진짜 오랜만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당신이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긴 시간 동안 여행을 하며 여러 가지 경험을 했어요. 이거는 약간 과거를 수정하는 내용인가 보죠? 군대 입대를 했다던가, 여행을 했다던가, 여행으로 가겠습니다. 어쨌든 당신이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저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겠지요. 이곳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홀라드팔 여왕은 용병을 보내 마을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했어요. 상황이 악화되자 마을 대부분이 채더미가 되었고 저희는 폐허가 되어버린 마을을 보고 가슴 아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또 질문을 할 수가 있네요.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소문에 의하면 몇몇 마을 사람들이 버려진 하이윈터 성으로 피신했다고 해요. 그 지역은 평소에 고블린이 자주 나타납니다. 아마 타운 사람들은 그들에게 잡혀갔거나 더 나쁜 상황일 수도. 아, 고블린이 나온다고 합니다. 스카이림에는 고블린이 리플링이 나왔었죠? 기대가 좀 되네요. 부탁할게요. 이곳에서 당신만이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데려올 수가 있습니다. 행운을 빌어요, 토바킴님. 퀘스트. 마을 사람들 구출이 생겼습니다. 목재랑 골드 준대요. 목재를 왜 줘? 시작! 문 열어서 가줍니다. 고블린인가 보다. 고블린 척후병. 아이, 말도 못하네, 진짜.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과연 마법은 어떻게 쓰는 걸까요? 알려주겠죠, 이제? 철이다, 철. 신규 장비를 착용할 수가 있습니다. 캐릭터. 세네요? DPS도 떨어지는데? 아, 양손도끼. 장비 탭은 있는데 마법은 여깄다. 아, 여기 있네. 이렇게 있네요. 마법이 되게 방식이 다르네요. 스카이림이랑 많이. 번개, 폭풍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아직은 포인트가 없어서 못 찍는구나. 퍼크 능력. 아, 와. 그럼 이제 마법을 스킬 포인트로 배운다고 보면 될것 같네요. 롱드가 아직 고블린 손에 있어요. 그는 마을의 대장장이에요. 아, 그렇다고 합니다. 롱드 구하러 가야죠. 레벨업, 레벨업. 이거. 아, 이렇게 나오네요. 스카이림에서는 이제 생명력, 마나, 스태미너 이렇게 골랐는데 본 게임에서는 생명력을 무조건 주고 여기서 이제 업그레이드할 속성을 선택하나 봅니다. 스펠 사용에는 마나가 필요하고요. 능력 사용에는 체력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마나로 가야죠. 업그레이드. 아, 이러면 좋죠. 전사면은 스태미너로 가면 되고 법사면 마나로 선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스킬 포인트가 있습니다. 스펠 퍼크 또는 능력 잠금을 해제해서 사용합시다. 화염탄 흡수술 볼까요 좀? 누르면 바로 배워지는 거 아니야? 디테일 뭔데? 마나 90을 소모해서 화염탄을 발사해 74포인트의 데미지를 입힙니다. 약간 화염화살 같은 느낌인가 보죠? 스카이림의? 흡수술은 뭘까요? 신속하게 주술을 만들어내어 31포인트의 데미지를 흡수하는 동시에 100%의 데미지로 시전자를 치료합니다. 체력 흡수네요? 생명력 흡수? 데미지는 굉장히 적고 마나 소모도 엄청난데. 화염탄으로 갈까요? 데미지로 가죠. 잠금 해제. 활성화한 스킬을 장착하여 적을 처치하세요. 이제 롱든가 보다. 어떻게 쓰는 거지?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불붙음 데미지. 화염탄! 그렇지. 고블린 버서커였네. 화염탄! 하하! 구원. 대장장이 롱드입니다. 그 건물 수리해야 한다면 마을에서 봐요. 마을을 재건해야 합니다. 여긴 타운홀부터 시작하죠. 더 많은 집을 재건축하기 위해 쉼터 역할을 하고 건축지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귀찮을 것 같네요. 사람을 데려오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당신은 던전을 돌면서 목재를 발견했어요. 아, 던전에서 발견한 걸로 이렇게 지어주라고 하네요. 준비 완료.
아, 마을 이름 지을 수 있네요. 연천. 아! 나의 연천군에. 연천군. 아, 부활 스크롤. 아, 부활 스크롤이라는 게 있군요. 레벨업 한 건가? 아, 연천군 명망이 올라가네. 아. 야. 괜찮은데? 이것도 이런 거다 고칠 수 있는 거죠? 재료만 있다면. 대장간 지을 수가 있네요. 아, 돈은 좀 아껴두겠습니다.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뭐야. 심플한 것 봐. 너무 좋아. 우드헤븐 숲에 가면 나무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소식이 없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발로와 지나 마티우스를 찾아와야 됩니다. 가죠, 그럼. 벌목 여행이네요, 뉴캐스트. 대장장이와 대화를 하니까 스승님을 만날 수가 있대요. 스승님이 세븐소드 홀릭이라는 스승님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아, 여기 있네. 스승님인 헬릭을 만나러 왔습니다. 못 이길 것 같으니까 빠지겠습니다. 벌목 여행이나 가죠. 뭐야?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근데 불에 약해 보인다. 불! 아, 강합니다. 하지만 어림없죠. 벌목해 버리고요. 레벨업 했구나. 마나로 가겠습니다. 이거 그냥 흡수술 찍겠습니다. 발로 마티우스. 아내와 나는 각각 다른 곳에서 나무를 베고 있었어요. 제발 그녀를 찾아주세요. 도끼로 적들을 상대하세요. 라고 합니다. 초급 번개 데미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이거 껴볼까요? 그럼 방패도 들어줘야 되네? 철방패. 깜짝아. 약점. 적의 생명력바 밑에 있는 아이콘은 적의 약점을 표시합니다. 슬래싱, 바싱, 클리빙. 그렇네. 클리빙이랑 화염이네요. 이거나 먹으라고. 아, 불마법 너무 좋아. 와, 스카이림에서 못 느껴본 마법의 강력함이야. 남편은 이미 구했습니다. 목재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 아싸. 완료. 가이우스 플라토리우스. 이름 겁나 멋있어. 히히, 우리는 사실 더 많은 모험가들이 필요해. 아, 고블린을 잡으면 상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좋아요. 데오드로 골리스. 이게 세 보인다. Remember me, warrior. 시면으로 가는 방법을 알려준대요. 한번 가보죠. 염탄 꺼지고. 이거 전사가 더 재밌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이게 스카이림보단 타격감이 있네요. 이거나 먹으라고. 한번 그것도 한번 써볼까? 흡수 마법. 흡수! 된 거야? 아, 물약을 먹을 수가 있구나, 만화가 없으면은. 마법은 그럼 많이 쓸수 있네. 근데 경험치를 이렇게 많이 먹는데 레벨업이 아직도 안 됐어? 레벨은 많이 필요하구나. 곰이다. 근데 이거 4층 도달이 안 사라져. 곰! 이거. 4층 도달 언제 사라져? 5층 도달. 5층 도달할 때까지 4층 도달이 안 사라졌습니다. 세상에. 도적. 도적은 독이 약점이군요. 의외네요. 독이 강할 것 같이 생겼는데. 8층에 도달. 와. 보상 나중에 한꺼번에 받나 보다. 아이고, 왜 이래, 진짜.
아 이건 반칙이잖아. 떠납시다. 와 경험치 겁나 많이 줘. 지금 레벨이 4레벨이네요 독소그룹 쓸 수 있죠. 빙결술이랑 아까 던전을 그 심연을 돌아보니까 도적들이 독에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독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장간 고쳐주죠. 재료를 모아서 건설을 하고 마을을 업그레이드해서 퀘스트를 받아서 진행하라고 합니다. 감사의 표시로 이걸 받아주세요. 뭘? 아 이거 어차피 마을 고칠 때 쓰는 거 아니야. 좀 실용적인 걸 줘. 어? 된다. 가게. 마법사 장비는 없을까요? 이제 뭐 가볼까? 명망 올라갑니다. 어 되게 1레벨 올리는 것도 굉장히 좀 오래 걸리네요. 스승을 이깁시다. 세븐 서드 헬릭. 스승님이 가르쳐준다면 배워야죠. 뒤질 준비하세요 스승님. 이게 마법입니다. 독! 구름! 승님한테 불과 독으로. 어 독에 약하네 승님. 아 근데 이거 블록하라 그러는군요 지금. 블록해주고요. 콤보 수행을 위해.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거 하고 이거 때리고 때리고 때리고. 아 이런 기능이 있었어? 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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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보. 치명타 다 배운 것 같은데요 승님? 배운 것 같다고요. 아 이제 이기면 되는구나. 응 독 배운 거 안 써먹을 거야. 독이야. Well done. I'm pleased my teachings are completely forgotten. 아싸 스승님 보물고블린이었네. 아 되게 잘 만들었네요 게임을. 솔직히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액션 형식이죠. 클릭을 해서 때리고 뭐 이제 막기도 있고 그런 형식의 게임이고요. 뭐 이제 앉은 자리에서라기보다는 선 자리에서 이동은 안 됩니다. 그냥 전투를 하면서 맞붙어 싸우는 느낌으로 전투를 하고요. 마법 같은 건 뭐 이제 시전 시간이라던가 풀타임 이제 만화 소비량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투를 하는 전투 위주의 게임이고요.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픽이라던가 이제 도중에 있는 버그 같은 거, 렉 같은 거 좀 개선을 해주면 진짜 명작 게임이 될 것 같은데 재밌게 즐겼습니다. 뭐 이런 거는 차차 업데이트를 통해서 변경점이 있겠죠. 아 재밌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게임으로 뵙도록 하고요.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뿅!